2019 중부갑조리그 6라운드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토자시 구단의 대국. 자, 지금 하변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착점은 신진서 구단이 하변 두 칸을 벌리면서 100넉 점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수가 역이었고요. 중앙 쪽에서 둘러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좀더 실속 있는 선택을 하면서 백돌을 바깥쪽으로 내몰고 있고 터자시 구단이 좀더 효율적인 타겟을 위해 흑돌의 기대가 같습니다. 네, 리듬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앙 행마에 있어서 힘을 받기 위해서 붙여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의 흐름은 이 하변 쪽의 접전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좀더 실속을 차렸기 때문에 네. 흑쪽의 흐름이 약간 편해 보이고요. 백은 이쪽이 좀 발전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끊어져 있는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도 있고 해서 또 활용하는 뒷맛이 있고 해서 확실히 지금은 신진서 구단이 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끊어가고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 늘어가는 수가 다음 주에 뭐 거의 필연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아래쪽 단수를 치는 것은 백의 의도에 딱 걸리게 됩니다. 여기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이을 때 이렇게 호구 치면 이쪽을 두어간 백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굉장히 좋은 자세를 잡아갈 수가 있고요. 흑이 늘어가는 수는 그래서 당연합니다. 이때 백이 원래 상용 맥점은 이렇게 두는 것이 상용 맥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흑이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나가서 나갈 때 필연으로 아래쪽을 미리 잡아놓으면 여기를 끊었을 때그한 점을 버리면서 중앙 쪽을 빠져나오면 지금 제대로 된 봉쇄가 좀 어렵습니다. 흑이 여기도 선수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봉쇄가 안 된다면 아래쪽의 백 모양은 굉장히 크게 흑에게 잡혔습니다. 일단 늘어간다면 거듭 흑의 형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토자시 구단도 대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한 선택을 했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를 이러고 갈라가나요? 변화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흑이 여기 단수 한방 치면 이득이 꽤 큰데요. 여기 날일자로 간수는 의도는 뭐 분명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림에서 원래는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둬서 백이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여기를 먼저 나가서 이쪽을 탈출하게 하고 지금처럼 되고 여기 끊을 수 있다면 이것은 대성공이니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세 점 쪽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을 좀더 노리거나. 근데 일단 일감으로는 흑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여길 단수 쳤을 때그 전에 건드려간 백의 이두 돌이 엄청나게 악수입니다. 네. 자, 우선 그 단수 한방 기분이 좋습니다. 쉬어가고요. 중앙 쪽에 있는 흑세 점은 거의 잡혔죠. 지금 여기를 나오면 막아서 이쪽을 계속 타고 나가도 바깥쪽 봉쇄가 가능합니다.
흙이 모양은 안 좋지만 탈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밀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지금 1,000원으로 날일자로 씌우면 이것도 지금 포위가 되는 건가요? 네, 더 이상의 탈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래쪽을 끊어서 수상전을 들어가는 것도 백이 여기를 찝어가면 흙은 2수, 백은 3수이기 때문에 네. 흙이 잡히는 결과입니다. 일단 3점을 백이 잡긴 잡았어요. 어차피 잡혀 있다면 이란 생각이네요. 어차피 잡혀 있다면 지금 네.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추후에 여기 끊는 것과 이쪽 밀어가는 것 여러 가지 활용을 보면 일단 흙이 활용이 꽤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단수를 치면 늘고 이을 때 이쪽을 밀고 나가서 아까 백돌이 여기 있어서 젖히고 날일자 가는 것과 지금 흙돌이 여기 하나 흠집을 낸 것은 바깥쪽 봉쇄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봉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백의 응수는 여기서 이 석점 쪽으로 단수 치는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를 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두었을 때에는 흙이 살려 나오는 순간 백은 재차 아래쪽의 약점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무리입니다. 네. 이 석점 잡힌 거에 대한 값어치를 이미 다한 것 같은데요. 하변에서도 이득을 취했고요. 지금 여기가 집으로만 본다면 7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미 꽤 집으로 득을 받고 물론 이제 터자시 구단이 생각하는 바는 원래는 중앙 쪽에 주도권이 흙이 있었는데 이제는 백도 꽤 두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네. 여기서 흙이 실속을 잘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신진서 구단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흙이 중앙으로 끊어서 활용을 하는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옆쪽으로 맞고 105점을 압박하는 수법은 어떨까요? 압박이 잘 안 되나요? 여기를 두고 이을 때 그때 이쪽으로요? 네. 일단 당장 여기 하나 밀렸을 때 흙돌이 꽤 자충의 형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아프고요. 또 하나가 백이 귀 쪽으로 여기를 막아가면 이게 선수입니다. 다음에 내려서고 두 점을 잡을 때 이쪽을 단수 쳐서 흑돌을 잡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면 흑은 여기를 때려야 되는 형태예요. 이 순간 공격이 그렇게 강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꽤 강력한 그런 흑의 노림이 되고 있고 네. 당장 건드리지 않더라도 백에겐 두고두고 좀 짐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흙이 좀 기분 좋은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칫 돌이 무거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이러고 큰자리를 차지합니다. 저런 곳에 돌이 하나 있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여기 있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백이 여기를 밀어서 압박을 가하든 아니면 안쪽을 살든 흙돌이 여기 하나 있다면 꽤 강력한 응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당장 그곳을 노리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실속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백에게 이곳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돌은 패석이기 때문에 흙도 부담이 없는 거죠. 애초에 여기에 끼우기 전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흙이 끼워놓지 않았다면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 북을 한 번 더 받는 것은 약간 중복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발이 느리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뭐 그 변화를 크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면 오히려 흑이 여기를 또 활용을 해서 다음에 재차 여기 있고 한 칸 뛰어 나오는 걸 보고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면 이것은 폭이 좁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자리를 향해서 충분히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곳이나 아니면 이런 곳을 가는 것도 세 점에 대한 압박과 상변을 깨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상변을 선택합니다. 지금 날일자로 흑마를 했는데요. 저 날일자 사이에 약점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가 조금 있죠. 항상 이제 흑의 노리임이 될 수 있고요. 당장은 백이 오히려 이쪽을 비집고 나가서 반발을 했을 때 흑은 여기 끊고 뒤에서 돌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곳의 약점도 있어서 네. 흑도 당장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까는 좀 때이르다고 판단했던 이곳이 꽤 강력한 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둬서 뒤에 있는 백도를 압박하고 백이 살 때 흙이 이쪽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벌린다면 이 수와 아주 잘 호응을 합니다. 그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두 점에 대한 압박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신진서 구단이 일단 이쪽을 노려보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백두 점을 공격을 가서 이쪽 부근의 흑도를 좀더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갈수 있다면 국면이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이쪽을 덮어 씌웠고요. 이두 점이 어떻게 탈출할지는 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갈지 아니면 흙에게 두 텀을 내주고 안쪽에서 살지. 지금 덮어 씌운 자리도 좋은 자리네요. 신진서 구단의 그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항상 좋습니다. 딱 특정 선수 몇몇에게만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일 뿐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지난해 11승 2패, 올해 4승 1패. 한국 바둑리그에서도 매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내 네. 타이틀도 매년 몇 개씩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데 단지 이제 세계 대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 중국의 천야호의 구단, 커제 구단, 또 국내 시합에서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에게 번기 승부에서 이제 패하는 모습. 뭐 그런 걸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의 선수들에게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자시 선수에게도 상대전적 2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자, 백은 타계를 하기 전에 귀에 먼저 응수타진을 합니다. 터자시 구단 여기 약간 흠집이 남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백은 모양이 똘똘 뭉쳤는데 약간 백이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 원래는 여기 공백이 채워지기 전에는 흙이 여기 따내는 것이 여기 나가는 것을 봐서 선수였는데 지금은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얻은 것을 뭔가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 따내는 게 선수라면 백이 여기 젖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은 이렇게 백이 받는다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돼서 여길 이었을 때 뒷맛이 좀 고약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뭔가를 잃었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좀 득을 보고자 귀 쪽을 먼저 건드려 봅니다.
그래도 잡았어요. 여기는 뭐 뒷맛은 있지만 당장 강력하진 않다고 보고, 특히나 네. 지금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이쪽이니까 나중에 이곳을 백이 건드려오면 그냥 치받아서 감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해질 수 있지만 당장은 그렇게 통렬하진 않다는 게 신진서 구단 생각이네요. 뭐 이런 데를 늘고 여기를 젖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뒷맛은 호시탐탐 터자시 구단이 시종일관 노릴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두점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거기 붙인 것은 아예 그냥 모양은 안 좋지만 이쪽 막을 생각도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쪽에 미리 활용을 했으니까요. 이런 데가 다 교환이 되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붙였다면 흙은 당연히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내려서서 봐줄 텐데 네. 미리 이쪽 부분을 활용을 통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흙을 굳혀주어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백이 응수를 미리 해놔서 흙돌이 좀 굳혀졌잖아요. 네. 이제는 젖히는 것이 아니라 변 쪽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중앙 쪽으로 이렇게 씌워서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발상도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백이 당장 뭐 잡히건 할 돌은 아니라서요. 여기를 네. 막으면 이두 점에 대한 이쪽 부근으로의 반격도 남아 있고 여기 안쪽에서도 만을 못 둔다면 쉽게 살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공격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는 이상은 한번더 밀고 들어가는 수는 뭐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의 공격이 만약 통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두칸 사이가 열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 장면에서 젖히는 게 정수인지 아니면 늘어가는 게 정수인지 이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당장 한눈에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실리를 얻는 대신 약간의 열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젖혀가네요. 네, 역시 막아왔고요. 지금은 중앙 쪽이 서로 큰 집이 나거나 뭐 공격할 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실속 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만약 이쪽을 늘어갔다면 흙이 여기를 늘고 밀어서 이쪽을 공략해 들어갔을 때뭐 붙이는 맥점도 있고 그냥 젖히고 받을 때 이쪽을 늘어서 행마를 하더라도 실속 면에서는 백이 아무것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차라리 집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신신서 구단 입장에서 약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아래쪽에서도 활용을 당하고 위쪽에서도 백이 원하는 바를 뭔가 쟁취해내고 있지만 일단 선수를 잡아서 여기 있는 쪽을 간다면 여전히 흙이 나쁜 흐름 같진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편해 보이고요. 네. 그곳을 향하기 전에 여기
있는 교환을 미리 해놓을지 안 해놓을지 이건 좀 어렵죠. 원래 같으면 당연히 교환을 해놔야지만 미리 이쪽에 백이 다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또 기분으로는 여기 있는 형태가 별로 내키지는 않는 형태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돌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은 됩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흙은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강하게 찔러 들어가는 것을 좀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교환을 할지 어떨지 애매합니다. 아, 교환을 하네요. 아예 정리를 하는군요. 네. 깔끔하게 형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국 갑조리그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바둑리그와는 그 방식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주장전이 있다는 것과 한국 바둑리그에서의 5대5가 아니라 4대4로 펼쳐진다는 점. 그래서 주장전에서의 승리가 1승 이상의 가치를 둔다는 점. 이런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팀은 에이스를 주장전에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 주장끼리의 빅매치가 그래서 많이 성사가 되고요. 2대2 동점이 났을 때에는 주장전 승리팀이 주장전 패한 팀보다는 같은 동점인데도 점수를 1점 더 가져가기 때문에 각 팀의 에이스들이 항상 주장전에 출격을 합니다. 보면 실제로 뭐 신진서 구단이 오늘은 그 상대성을 고려해서 천녀의 구단을 조금 피했지만 지금까지 5번의 출전에서는 모두 주장전에 참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중국 바둑계의 탑 랭커라고 할수 있는 미위팅 선수나 커제 선수도 지난 5번의 라운드에서 모두 팀의 주장으로 등판을 한바 있습니다. 또 갑조리그가 올 시즌부터 변화된 점이 있다면 더블리그에서 단일 리그로 바뀌었고요. 1위부터 8위까지는 포스트 시즌에 그리고 또 9위부터는 16위까지는 강등 플레이오프를 펼칩니다. 중국 기원의 핵심 관계자가 예전부터 좀 한국 바둑리그의 이런 점은 좀 본다고 싶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플레이오프였어요. 포스트 시즌이 원래는 중국 갑조리그에 없었고 마치 유럽 축구처럼 그냥 정규 리그가 끝이 나면 그 순위대로 1, 2, 3, 4등이 매겨지는 방식이었는데 어떤 진검승부를 위해서 포스트 시즌을 신설을 했습니다. 하위권 팀들에게도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고요. 예전부터 한국 바둑리그의 이 방식을 약간 부러워하더라고요. 중국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주장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 라운드 빅매치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이 주는 그런 또 긴장감은 또 다르잖아요. 네. 이전부터 그런 점은 좀 한국 바둑이가 재밌는 방식인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뭐 여러 차례 들고요. 또 반대로 한국 바둑리그는 이 중국 갑조리그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단 확실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홈팬들의 열렬한 그런 환영을 받고 현장에서 대국을 펼치고요. 그러면서 홈에 좀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데 일단 흑백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판은 흑, 두 판은 백인데 1, 3번을 흑으로 할지 아니면 1, 3번을 백으로 할지 이것을 홈팀에서 결정을 하고요. 자, 오늘 스볼 항저우와 중심 베이징 팀의 홈 경기는 스볼 항저우 팀입니다. 특히 이 중국 바둑 룰 같은 경우에는 7집 반에서는 백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번에 그 주장전에 100번을 배치를 해서 좀더그 비중이 큰 주장전에 약간의 유리함을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홈팀이 경기를 치릅니다. 주장전 렌샤오 천야오의 대결은 렌샤오 선수가 백을 지고 대국을 하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딱히 현장 소식을 듣지 않아도 아, 그럼 렌샤오 선수가
홈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중국 갑조리그를 뭐 여러 해 뛴 선수들에게 정말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주장전에서 흑번을 선택하고 했던 팀은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 외 모든 그 주장전에서 100번을 홈팀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추측으로도 어느 쪽이 홈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변을 선택을 했네요. 좌변이 아닌 상변이고 네. 그중에서도 강렬한 선택으로 3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더 백석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네, 꽤 강수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덮어 씌우는 게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일감인데도 불구하고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깊숙하게 침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벌릴 공간이 있다는 판단인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땐 벌릴 공간보다도 네. 여기를 붙여가는 단점을 이용해서 이런 데까지 올 때 백이 계속 틀어막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상대에게 좀 물어보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모자 씌움까지는 가능했지만 계속해서 포위할 수는 없다는 수익기군요. 네, 안에서 막 궁색하게 두집내고 살고 그런 걸 바라고 침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좌변은 백이 차지를 하네요. 좀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서로 집이 날 자리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한 칸 뛰게 해주는 것이 별로 아깝지 않았고 중앙으로 한 칸 뛰면 뭐 같이 나오거나 혹은 뭐 안쪽에서 이렇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흑이 이 침입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백은 빨리 여기 교환을 시켜서 흑이 여기 있는 뒷맛을 약간 약화시키겠다는 게 터자시 구단의 의도입니다. 또 그쪽을 흑이 두지 않으면 여기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고요. 네. 결국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이쪽 부분의 형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거기서 승패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점 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백도 이 교환 자체는 상당히 약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뭐 계속 여기를 거듭 붙여간다면 흑은 이제 이쪽 붙임을 노리면서 타개를 하고 이런 식의 흐름을 하면 이쪽 부근에서는 오히려 흑이 유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수와 이수 교환은 이쪽으로는 불리하고 이쪽으로는 백의 유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초에 신진서 구단이 항상 노림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기를 잇고 이을 때 이렇게 깨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백돌이 여기 하나 있다면 흙이 이렇게 벌리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하고 있고 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공격을 갈 때도 분명 백돌이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네. 흙이 이런 데 급속하면 백이 붙여서 타기하는 어려운 바둑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식의 싸움일 때 미리 이곳을 교환해 둠으로써 좀 더 유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고 모자를 씌워갑니다. 모자 씌우는 것은 백의 일감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좌변 교환 하나를 해둔 셈입니다. 이것이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상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수가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을 주는 수이긴 합니다. 이수는 뭐 잘 되면 충신, 뭐 잘못되면 역적,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수인데
그런 어떤 승부수성 수법이 나왔고요. 네. 그럼 신진서구단이 이제는 이쪽에서는 백에게 약간 이 노림을 품을 때 흑의 입장에서 좀 손해가 되는 그런 교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백돌이 이렇게 미리 와 있다면 거듭 노렸던 이 교환을 하고 두 칸을 띄는 이 가장 강렬한 수법보다 차라리 그냥 이런 데 침입을 해서 이 백에 대한 반격보다 아예 이 모양을 좀 가볍게 타게 하는 그런 식의 발상으로 이제 전환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변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끊어서 활용을 하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가능하죠. 여기를 끊는 순간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교환 없이 그냥 이런 데를 어깨 짚어서 두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밀어 간다면 정말 환상적으로 원하는 그림대로만 가면 이렇게 나가고 여기 끊어서 나갈 때 이쪽을 돌려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한 방에 바둑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백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진 않겠죠.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끊을 때이한 점을 가볍게 보고 그냥 있는다든지 해서 흘러갈 텐데 애초에 노리던 것보다는 좀더 가볍게 타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다양한 수법을 좌변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맛을 노려갑니다. 자, 맛을 통해서 상변 타개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템포 빠릅니다. 아까 여기 날일자를 하고 붙일 때 그때 이제 붙여가는 수법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신진서 구단 한 템포 빠르게 그쪽을 건드렸고요. 백이 반발한다면 부분적으로는 약간 피해를 입는 것인데, 뭐 그럼에도 일단 그 피해를 감수하고 이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백은 지금 여기를 나가는 게 정수인지 여기를 있는 게 정수인지는 조금 어렵네요. 나가면 흑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약간 애매한 게 아, 잡는 것도 확실치가 않았군요. 여기를 집어서 뒀을 때 여기 끊는 게 통렬하다면 백은 받아야 되고 그때 흑이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백이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백이 여기를 쭉 나갈 때에는 여기서 이곳을 두고 여기 끊는 거에 대한 대응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 이 수법을 결행할 수 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신진서 구단이 그곳을 붙여갔고요. 일단 상변 쪽을 쭉 돌파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형세 분석은 5대 5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갈 길이 먼 한판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되게 방금 전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뒤로 이어서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것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비축해 놨다가 잡는 것을 노리는 수법인데요.
저는 왠지 지금의 흐름이라면 흑 쪽을 좀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네. 실제 형세는 5대5로 인공지능이 말해주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이 그래도 좋아할 만한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백보다는 흑 쪽이 좀 더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앞으로 찔러 들어갈 여지는 흑 쪽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주도권을 흑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흑이 먼저 뭔가 이것저것을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주도권은 흑 쪽에 있고요. 이제 흑이 일단은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긴 할 겁니다. 백도 잡히는 돌은 아니지만 백이 반대로 여기로 왔을 때 흑돌이 잡히고 여기 끊어지는 단점도 남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한번 참았잖아요. 그럼 흑도 한번 참아야 되고요. 그때 백이 이제 여기 붙이는 걸 이용해서 타계를 한다면 뭐 이런 데를 이제 젖히고 호구쳐서 타계를 한다면 이 타이밍에 여기를 흑돌을 살리거나 아니면 이 타이밍에 여기 침입을 해서 거기서부터 전투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흑 다섯 점을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변을 정리하는 것이 더 맞는 거군요. 이 장면에서 이쪽 살릴 생각이라면 뭔가 그 전에 붙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날일자를 가거나 했을 것 같은데 뚫었지만 여전히 여기는 호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살려서 이렇게 당한다면 이 흐름은 백이 약간 괜찮아 보입니다. 여전히 끝낸 수도 통렬하고요. 살리는 저 자리는 몇 집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한 23집 정도? 한눈에 봐서는 23집, 24집?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상변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거군요. 네, 역시 상변으로 향합니다. 다음에 흑이 한 번 더 급소를 찔러 들어가면 이런 곳을 가면 이제 백돌이 이 네 점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주변에 흑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 타계는 필수일 것 같고요. 이제 뭐 여기 붙여서 타계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젖히고 호구치는 쪽을 선택을 하거나 백을 한번 가일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방향입니다. 네. 젖히고 호구쳐서 탄력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나요? 젖혔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나만 젖히고 붙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네.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붙였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여기를 젖힐 때 이렇게 막을 때 정확하게 호구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하나 젖히고 붙이는 것도 흔하게 사용되는 맥점입니다. 저 붙이는 저 자리는 흑백 쌍방간의 맥점이군요. 흑이 둬도 좋고요. 네. 백이도도 안녕의 급수입니다. 오히려 호구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도도 여기 급수 같은 형태라서요. 네. 백이 둔다면 여기가 정수인지 여기가 정수인지는 어렵긴 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이시라면 어디 두실 건가요? 장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는군요. 막아왔고요. 장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터자시 구단에 네, 착수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일감은 호구였는데요. 네, 막상 또. 호구 갈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저라면 호구 치겠습니다. 붙였네요. 네, 터자시 구단은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호구치는 것은 여기를 당하면 네. 좀 아프긴 한데 일단 집으로는 최대한 득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늘물을 둬서
중앙으로 버텨가는 그런 흐름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원래 박정선 구단의 좀 스타일은 그 흐름과 기세를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좀 그때그때 다른데요. 네. 지금의 형태는 좀 버티는 쪽을 선택을 하고 싶었고요. 어느 게 맞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터자시 구단 타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변 변화 계속 진행이 될것 같네요. 잠시 후에는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구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입니다. 자, 마지막 작점, 이 커제 구단이 우측에 이 세 칸으로 벌리면서, 세 칸으로 씌우면서, 네, 백한점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커제 구단의 마지막 수가 이 중앙 쪽으로 행만 2수였고요. 이 장면에서 네. 인공지능의 추천 수법은 한 칸 띄고 여기를 밀어붙이는 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그런데 여기를 그냥 미는 것은 발상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 한 칸을 띄어두고 나서 그 다음에 미는 수는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냥 밀어갔고요. 아까 그 인공지능 추천 수법을 들었을 때 제가 백이 한칸 뛰락률은 인간이 뛰락률은 5%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역시 인간의 감성으로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갔고요. 이 바둑은 김지석 구단이 좌상 쪽에서 아주 멋진 타겟 체력을 보여주면서 약간이나마 편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형세보다도 좀더 기분 좋은 흐름 같습니다. 워낙 이 멋진 수법으로 타겟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쭐해질 만하고 또 네. 상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기가 죽을 만합니다. 혹시나 그 앞선 이 좌상 쪽에서의 접전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기보를 통해서라도 꼭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안 보면 너무 아까울 만한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굉장히 고급 수법인데 김지석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뭐 시원하게 한방 먹인 그런 수익기를 보여주었고요. 네. 밀고 젖혀서 먼저 이쪽 중앙 쪽으로 머리를 한번 내밀고 그 다음에 이한점 타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흙이 뭐 이런 데 이제 젖히고 늘때 이런 데 차단하는 게 최강 수이긴 한데 이 교환 자체도 약간 아깝고 해서요. 뭐이 정도라면 흙에 단점이 있고 백에 충분히 타기할 수 있다. 김지석 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이 젖혔을 때 약점은 없는 건가요? 뭐 약점이라면 이런 데 끊어가는 것인데 당장 통렬하진 않습니다. 그게 항상 이제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가만히 늘어서 받았고요. 일단 김지석 구단이 밀어 올렸을 때 원하는 바는 이뤄냈습니다. 커제 구단이 가만히 늘어갔는데요. 나중에 끝내수를 노리겠다는 뜻인 건가요? 어떤 네. 의도죠? 일단은 약점이 있고 여기를 젖히더라도 임시 방편으로 젖히고 이 101점을 공격했을 때 잘 공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만히 늘어서 나중에 차라리 여기를 붙이거나 네. 아니면 여기에 끊는 수를 노리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백이 원하는 대로는 흘러갔습니다. 뭔가 기세로는 특히 커제 구단의 기풍으로는 하나 젖혀두고 이런 극단적인 치열한 공격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실전은 가만히 늘어서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커제 구단도 받아두면서 김지석 구단이 연결을 하기 전에 미는 교환을 성공을 시켰고요. 어느 정도 급한 자리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급한 자리였던 우측 부분에서의 접전이 사실상 마무리가 지어졌고 네. 네, 다시 한 번의 소강 상태인데 일단 흐름은 확실히 백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집이 백이 많아 보이는 국면에서 두터움을 활용해야 되는 커제 구단의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국면 운영이 조금 어려운 스타일의 바둑입니다. 이번에는 하변으로 향합니다. 이쪽 부근 같은 경우에도 흙이 끊어가는 수법이 만만치 않네요. 단수를 치고 네. 밀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 나오면 끊는 수는 안 되고요. 흙이 뭔가를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끊어서 한 점을 따내는 것과 세 점을 잡는 게 맞보기가 되고요. 이제 그런 걸 피하려면 흙이 여기를 하나 나가고 백이 따라 나갔을 때 이제는 여기 단수 치면 다 잡힙니다. 그때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따내는 것과 이쪽을 넘는 게 맞보기입니다. 넘으면 또 네 점이 잡혔고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이거는 흙이 완전히 망하는 결과죠. 여기를 둘 때 있는 것도 선수고 중앙이 초토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결하는데 급급하네요. 그래서 흙은 항상 이제 여기를 끊어가는 것을 노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최소한 끊었다고 해도 중앙이 막히는 자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끊는 수단은 결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귀에서 백이 맛을 노리는 이 변화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한 칸이 놓여지니까 더 맛을 좀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쪽에 두 칸 사이가 꽤 불안한 형태가 되었죠. 네. 백이 항상 이제 여기를 붙여서 치받고 이렇게 끊어갔을 때 흙은 치받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귀에서 수가 나진 않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여기 끊어서 이 변쪽에서라도
뒷맛이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흑이 굳이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는 장면입니다. 네. 그 교환으로 백이 붙이는 수단은 사라졌는데요. 일단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제 다음 행마가 문제인데요. 백은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어줘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붙이고 늘어서 이런 끝내기를 엿보면서 행마를 해도 충분합니다. 중앙 쪽이 뭐 강하게 봉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 백도를 강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내몰거나 그런 수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평범하게 둬도 김지석 구단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탄력적으로 행마를 합니다. 오히려 일감은 있는 것에 가까웠는데요. 좀더 효율적인 수를 찾고 있고요.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수는 두터움이 느껴지는데요. 귀의 맛을 노리려면 있는 것이 더 조금 더 맛을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일단 제가 있는 수를 선택을 했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었을 때 흑의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이 뭔가 모양은 여기 치받는 것을 노릴 것 같고요. 치받아서 이쪽을 늘게 만들고 이렇게 호구치는 자세로 좀 더 확실하게 모양을 잡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물론 뭐 커제 구단도 단수 한 방은 미리 치겠죠.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쳐서 뚫고 나오는 것과 이쪽 부분에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게 김지석 구단의 의도입니다. 또 막상 그렇게 보니까 일리는 있어 보이네요. 백이 모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자, 흑도 연결을 하고 백도 안형을 만들어서 정리가 된다고 보았을 때 아까는 이제 배석 상황에 따라서 귀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리가 된다면 이 귀는 어떨까요? 지금 두어지는 쪽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흑이 백도를 못 살아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살아있게끔 처리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백은 귀를 수를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그냥 붙여서 끝내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그 선택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진행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단수를 먼저 치네요.
뒤쪽 부분에 백이 단수 치고 나온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 부분을 지킬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를 그냥 지키는 것과 하나 단수 치고 지키는 걸 비교해보면 이때 여기를 단수 한 방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커제 구단의 선택은 아마 한 방 단수 치고 좌측이 아닐까 합니다. 네. 중앙을 막기 위해서. 중앙 포위 된다고 하더라도 악수 교환 없이 백은 사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귀를 노리는 노림보다는 아... 이 선에 붙여서 우하기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끝내기 정도로요. 크게 다음 수는 뭐 당연한 자리이고 여기를 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중앙 쪽에 전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늘게 되겠고 여기 붙이는 수도 필연이고요. 흑이 공격 가는 것도 통렬하고 백의 입장에선 지금 장면에서 귀에 수를 내려가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아래쪽에 있는 백돌이 다 잡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가면은 백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귀에 수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늘고 붙이고 앞으로 한 다섯 수 정도는 누가 둬도 그냥 당연히 둬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거의 필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좌하기 쪽에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쪽 부근의 백 모양에 분명 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흙이 여기를 찔러서 치중을 가고 이을 때 이렇게 치받아서 수를 내려가는 수법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또 누가 먼저 손이 돌아올지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수를 내려가다 보면 흑도 여기가 사실은 좀 넓어요. 특히 이 부분이 지금 백이 붙이고 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자리인데 이 형태라면 여길 끊고 이렇게 붙이는 이 반격이 꽤 통렬합니다. 쭉 뚫고 나와서 반쪽의 흑돌은 다 잡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 좀 뒷정리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형세라면 사실상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처입니다. 배석에 따라서 백은 약점을 노려갈 수도 있는 장면이고요.
역시 귀는 수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끝내기로 처리를 합니다. 귀 쪽에 앞으로 끊어가면 또한 점을 잡는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백이 끊으면 이렇게 늘었을 때 안쪽에서 둘 수가 없고요. 늘고 젖혀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끊어가는 순간 꽤큰 끝내기가 됩니다. 흑이 이렇게 지키는 것과 백이 끊는 것을 비교해 보면 흑집이 11집의 차이가 있고요. 백집 7집 보기보단 큽니다. 한 18집. 게다가 나중에 이쪽 사활까지 고려하면 18집 이상의 자리입니다. 우변의 경계선부터 만들어 가네요.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은 흙이 여기를 틀어막고 백이 이쪽 부분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결국 이제 중앙을 둘러싼 공방과 여기 18집 이상의 큰 끝내기, 이쪽 부분의 백 모양의 뒷맛, 이쪽 부분의 흙의 약점. 아직은 승부처가 너무나도 많아서요. 김지석 9단이 전반적으로는 약간 좋은 흐름으로 보이지만 방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커제 구단이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한 걸로 봐서는 일단 이 부분을 좀 틀어 막을 것 같죠? 그쪽을 틀어막는다면 또 중앙에서 집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중앙 쪽의 발전성이 꽤 엄청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지석 구단이 좀 안정적인 수를 선택한 것이긴 한데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었다면 실전처럼 틀어막히는 자세는 분명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그 수로 인해서 흙도 돌이 자연스럽게 놓이면서 중앙을 틀어막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좀더 깔끔한 자세로 틀어막고자 그곳을 끊어갔습니다. 흙이 그냥 여기를 늘면 백이 위쪽을 늘었을 때, 그리고 반대쪽을 늘면 이쪽을 늘었을 때, 흙의 입장에서 약간 약점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잡으면 뭐 이렇게 단수치고 늘더라도, 혹은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늘더라도, 가만히 어느 곳을 느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자세로 중앙을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상용 맥점이고요. 어느 한쪽을 단수를 교환을 하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 되겠고요. 백도 딱히 반발 수단은 없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뒷맛을 위해서 조금 참아두네요. 김지석 9단이 당장 집으로는 약간 손해가 될수 있지만 네. 저렇게 늘어둬야 이쪽 급소 찔러갈 때도 그렇고 뒷맛 을 노릴 때는 약간 더 유리함이 있습니다.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와 여기의 교환을 별로 백이 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지금 네. 이쪽 부근에 이제 뒷맛이 있다는 것은 김지석 구단도 분명히 알 겁니다. 특히 여기를 붙이고 늘어서 귀에 한점 끊어 잡는 것까지 있다면 여기가 꽤 통렬함은 한눈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지 이쪽 부근을 쟁취하더라도 중앙 쪽이 워낙 넓어지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좀 걱정이 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 우변을 정리하면서 중앙에 발전성이 생겼습니다. 일단 실전에 김지석 구단은 먼저 상변 쪽 정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기를 밀었다는 것은 백이 후수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를 흑이 끊었을 때에는 단수치고 밀어서 이한 점을 가볍게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장면에서 흑이 뒤쪽으로 이제 젖혀서 받게 되면요. 이 다음에 끊었을 때에는 이두 점을 가볍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자세로 흑이 이렇게 끊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중앙을 선택 안할 수가 없고 여기를 두면 백이 위험하니까 오히려 건드렸을 때에는 백이 한번더 이쪽을 받아야 하는 형태가 됩니다. 밀었다는 것은 지켜서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는 의도인 거고요. 일단 젖히고 늘고 호구를 치는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네. 커제 구단도 또 고민이 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수를 내려가는 자리가 이쪽에 있는데 역시 이쪽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흑의 입장입니다. 커제 구단도 그 약점이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은 먼저 지켜갈 수도 있겠죠. 형사 판단이 중요해 보이네요. 일단 귀쪽을 지켰네요. 이러고 귀를 지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냥 서로 경계선을 그어서 김지석 구단은 좌하기 쪽을 지키고 흑은 중앙 약점을 지키고 이 정도라면 흑집이 한 60집 정도 나 있고요. 백은 네. 지금 흑의 귀를 지켰는데 그 약점을 결행해 가나요? 오히려 결행을 할 거라면 상변을 두기 전에 그 귀가 흑이 지킨 게 없을 때 먼저 결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템포 빠르게 두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귀를 지키니까 그때 이제 찔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선 불꽃 튀기는 접전이 예측이 되네요. 완전 승부처입니다. 김지석 구단에게 선택권이 있었는데요. 네. 칼을 완전 빼들었고요. 이렇게 네. 되면 여기서 이 접전의 승자가, 이 바둑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방금 전 계산해 본 바로는 그냥 서로 상대방 모양의 수를 내려가지 않았을 때 백이 한 60집, 흑이 한 60집, 백이 한 55집 정도. 백이 약간 집으로 편한데 또 중앙 발전성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미세한 승부가 예상이 됐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이 칼을 빼들었고 일단 인공지능의 판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상변을 결행하기 전에 귀가 지켜져 있기 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템포 느리게 결행을 해갔어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장단점이 좀 뚜렷한데요. 여기를 뚫었을 때 다음에 여기를 막는 것과 이쪽 막는 게 맞보기가 돼서 흙이 어느 한쪽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최소한 이쪽에 흙돌이 없을 때는요. 네. 근데 대신에 이 돌이 없을 때 결행한다면 흙이 이쪽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을 넓혀갔을 때이 폭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김지석 구단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생각이었군요. 아, 단순히 이 부분의 수익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형세까지 살펴보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지금대로 백의 단점이 있어서요. 타이밍이 약간 애매한데요. 네. 지금은 아까랑은 달리 흙돌이 여기 돌이 하나 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부근에 백의 사활이 걸리게 되고요. 백은 한번더 받아야 합니다. 받았습니다. 네. 원래는 백이 그냥 한 템포 빠르게 수를 결행했다면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서 살아있는 형태였는데요. 실전은 거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살렸을 때 흙이 여기를 포기 안 하고 나오고 그때 이쪽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애매한 이 형태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승세를 잡아갈지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백이 안 받는다면 돌 전체가 사활이 걸립니다. 흙이 여기를 끊어서 지금 백이 나가는 것은 쭉 단수 치면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네. 여기를 끊을 때 백이 뒤쪽에서 받으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틀어 막을 때 이쪽 찝는 것을 둘러싼 공방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자체 사활로는 아,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형태일까요? 만약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견딜 수 있다면 여기 막으면 되거든요. 우선 흙 넉점을 포획해 놓고 그리고 버티는 건가요? 막아도, 여기 막았습니다. 네, 막아도 네. 되네요.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막은 게 살겠다는 수가 아니라 전 당연히 여기는 이제 사활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이 항상 여기를 찝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강렬하게 한 집을 내고 흙집도 파괴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찝는 게 사실상 선수성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네, 저렇게 끊었을 때 여기를 뒤로 돌려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 단수를 쳐서 이쪽을 한 집을 내는 것과 특히 여기를 찝으면 여기 집을 내는 게 맞보기여서 살아 있습니다. 아, 패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거군요. 흙이 역으로 이쪽을 찝어가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쪽을 이으면 여기 집을 내는 것과 여기 집을 내는 게 맞보기여서 살아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김지석 구단이 원하는 이쪽에서의 실리를 얻어냈습니다. 백이 조금 잘된 흐름인데요. 뭐, 백집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흙 넉점을 잡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본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속단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꽤 강력하게 집을 얻어내긴 했지만, 원래도 이제 흙이 여기를 노린다고 보면 집만 보았을 때는 한 13, 14집? 그 정도 이제 득을 봤습니다. 근데 이 부근에서 원래는 백이 8집이 날 자리가 지금은 2집밖에 나지 않았고, 중앙 쪽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흙이 선수 보고 중앙 가는 것, 뭐 이런 뒷맛,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김지석 구단이 원하는 대로는 됐지만, 이것이 뭐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잘 국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3-3 침입 교환을 해놓고 이번엔 중앙으로 활용을 합니다. 젖히기 전에 수순이고요. 좌상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변 쪽에서도 그렇고 김지석 구단이 아주 화려한 수입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제 구단은 평소보다는 오늘 화려함은 없지만 균형 감각으로 판세를 이끌고 있고 네. 인공지능 형세 분석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흐름은 확실히 백 쪽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백이 이쪽 저쪽에서 맹활약을 네. 시종일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에서의 뭐 기분, 맥점 이런 건 굉장히 유쾌함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흑의 장점은 중앙의 두터움이라고 봐야 될지. 이제 정말 중앙만 남았습니다. 중앙과 여기에 약간의 뒷맛, 이런 것만이 남아있는데요. 점을 확실하게 지키네요. 김지석 구단이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의 뒷맛입니다. 흙이 여기를 이으면 지금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막아서 지키면 넘어가는 것을 방비하면서 이쪽 미는 것도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제 구단이 여기에 밀고 들어가고요. 여길 막으면 지금 끊는 것은 환격으로 잡히는 자세이긴 한데요. 네. 백이 여기를 두지 않았을 때는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나갑니다. 그럼 여기를 잇고 여기를 꽉 누르고 지금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바깥쪽에서 전부 조여 붙임을 당하게 돼요. 여기까지 전부 조여 붙임을 당하니까 네. 이것을 피하고자 지금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붙여서 지금 선수로 이쪽을 좀 방비를 하고 있고요. 선수로 방비를 하면 지금 쌍방간에 눈을 돌려야 할 자리는 이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중앙이 되겠습니다. 대국이 시작한 지약 4시간쯤 흘렀고요. 각자 시간이 2시간 25분이 주어지는데 커제 구단이 김지석 구단과 대국을 할 때면 항상 김지석 구단 쪽이 좀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평소대로 국면의 흐름이
나왔다면 반회적인 네. 흐름도 그대로 나왔다면 김지석 구단이 잠시 후면 초읽기에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뒷맛이 나빠 보이게 지켰는데요, 허재 구단. 이것은 여기를 젖혀서 두면 끊고 있고 그다음에 흙이 한 번 더 이제 중앙 쪽을 지키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 끊는 게 이제 선수가 되고 이쪽을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는 형태인데 백이 이쪽을 나왔을 때 이 부분의 활용은 좀 많이 생깁니다. 거의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6라운드 한 판씩 끝이 나고 있는데요. 이 속기전 외에 일반전에서 끝이 난 대국은 한 판밖에 없는데요. 구리구단과 야오 샤오퉁 선수의 대국 일반전입니다. 구리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갑조리그에서 최장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구리구단이 지금까지 뭐 갑조리그에서 거둔 성과는 대단하죠. 이미 중국 갑조리그 원년부터 충칭팀 소속으로 뛰었고요. 처음 중국 갑조리그가 생겼을 때 구리 선수가 지금까지 쭉 이 한 팀에 속해 있는 그 충칭팀이 최강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그 강팀에 일조했던 게 현재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 목진석 구단. 처음으로 중국 갑조리그의 용병으로 참가를 해서 2000년대 초반에 항상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그 주역인데 구리구단은 아직도 충칭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네. 한참 후배에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 대단하고요. 구리구단이 오늘 승리로서 중국 갑조리그 역대 270승째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대국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25판의 대국을 했습니다. 자, 오늘 6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추가했고요. 112수 만에 야오샤오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네요. 보통 이 장고대국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장전을 포함한 일반전까지 세 판의 대국은 각자 2시간 25분이 주어지는 장고대국이고요. 그 대결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속기전이 시작하는 시간은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속기전이 시작을 해서 속기전은 굉장한 속기예요. 한 1시간 30분 정도면 바둑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속기전이 훨씬 더 먼저 끝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구리구단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단면국이 됐을 때에만 비슷한 정도의 템포로 장고 네. 대국이 끝이 납니다. 김지석 구단이 젖혀서 뭔가 깔끔하게 그쪽 부분을 정리를 하고 중앙 쪽을 찔러 들어간다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약간 백이 편해 보이는 흐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밀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리한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지석 구단. 이 장면만 무난하게 정리가 된다면 승리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주장전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자, 주장전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 자, 김지석 구단이 현재까지는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6라운드 지금까지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흐름을 끊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장면만 무난히 처리가 된다면 일단 지금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특히나 국면 자체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판을 주도하면서 맥점을 날리고 먼저 싸움을 걸어가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은 김지석 구단 쪽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김지석 구단이 판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어떤 커제 구단과의 상대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11번의 만남에서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두 선수의 11번의 만남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컸던 대국이라고 한다면 농심배 최종전에서 두 선수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김지석 구단 뒤쪽에는 박정환 구단이 남아 있어서 좀더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랍니다만 네. 커제 구단하면 그큰 승부의 사나이라서 뭐 한국 팀이 절대 방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중국 팀의 마지막 주자 커제 구단을 김지석 구단이 꺾으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이 지난해 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전적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좀 자신감을 가질만 했고요. 네. 오늘 대국 내용에서도 그런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사여서 그런지 보통 일류 기사들끼리는 이제 뭐 갑조 리그를 뛰지 않는 이상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세계대회에서는요. 네. 근데 두 기사는 판수가 그래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해에만 두 선수는 5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자주 만나고, 오히려 그 초일류끼리의 대결 치고도 더 많이 만납니다. 네. 처음 하면 좀 만나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덕분에 저희는 빅매치를 자주 감상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커제 구단의 마음속에 박정환 구단을 제외하면, 현재 세계 바둑계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1인자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1인자 커제 구단인데 그 쌍두마차 중에 커제 구단이 생각할 때 박정환 구단을 제외하면 김지석 구단이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좀 두려운 존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 전적 면에서도 한국 랭킹 2위 신진서 구단보다는 한국 랭킹 3위 김지석 구단에게 좀더 고전을 합니다. 기사들마다 뭐 랭킹과 관계없이 좀 기풍상 상극이어서 좀 껄끄러운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선수가 많이 있죠. 네. 확실히 바둑이 어떤 각자의 색깔이 있고 1대1 개인 스포츠다 보니까 어떤 상대성 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바둑을 지금 이제 보고 있으면 중앙이 몇집 정도로 이렇게 완성이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다음 수가 뭔가 이쪽 이세 군데 중에 한 곳을 둘 확률이 높고요. 네. 좌측에 두 곳, 여기 아니면 여기를 둘 확률이 높은데 일감은 여기였습니다. 여기를 둔다고 보고 네. 대략적인 경계선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두 곳을 짚어주셨는데요. 두곳 모두 다 같은 선상이거든요. 이 이상 들어가기는 무리인가 봐요. 네,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약간의 뒷맛이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날일자까지 가는 것은 뭐 이렇게 건너 붙였을 때에도 좀 뒤가 안 보이는 싸움이고요. 뒤로 젖혀도 마찬가지인가요? 뒤로 젖혀도 이곳을 이어서 이제 여기와 여기를 노린다면 뭐 백이 버텨갈 수는 있습니다만 좀 정확한 수읽기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이쪽을 엮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백은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흙이 붙여서 집을 내면 여기를 젖혀서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좌측은 집 모양을 내주지만 반대쪽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발상이 일단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여기를 뒀을 때 흙의 모양 중앙 쪽을 최소한의 경계선으로 긋고 백의 확정가를 세어 보아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백이 한62 정도 나오고 있고요. 흙이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 이쪽 모양은 여기까지, 이쪽 모양은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한55 정도 납니다. 네. 그럼 지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 15집 정도를 내야 하는데 그냥 가장 쉽게 이렇게 두고 늘고 백이 여기를 교환하고 받고 이 정도라면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이 정도라면 얼추 그 언저리까지 나긴 하는데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좌측이 닫히고 백이 선수를 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김지석 구단은 어느 선으로 이 경계선을 만들어 갈지. 뭐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김지석 구단의 제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어떤 집중력, 그 집중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제대로 된 수를 두는 것 이상으로 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중앙이 어느 경계선까지 이제 완성이 되느냐. 그리고 중앙을 제외한다면 또큰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중앙을 제외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자리는 상변입니다. 상변을 백이 이렇게 가는 것과 흙이 이쪽 부분 한칸 띄어서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것까지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상변 먼저 둘때꽉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자로 두나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한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요. 네. 상변은 주변 배석이 완성이 되어 있고 흙이 먼저 두느냐, 백이 먼저 두느냐 단순 계산이 가능한 끝내기 자리인데요. 중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백이 실수하지 않으면 백이 좋아 보이는 흐름에서 네. 이쪽에 대한 선택인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김지석 구단의 선택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가고요. 김지석 구단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물론 그 약점이라는 것이 다른 비슷한 레벨의 초일류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약간의 부족함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김지석 구단의 약점이라면 다른 뭐 박정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약간 착각이 있습니다. 그 네. 순간적인 수익기는 강하지만 순간적인 실수가 조금 있고 그 외에 약간의 낙관 뭐 이런 게 약간 있고요. 네. 대신에 그런 것을 뒤엎는 수익기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곳 중에 한 곳이었던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세곳 중에 한 곳인데 가장 확률이 낮다고 봤던 곳을 두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젖혀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젖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젖히면 끊어서 아까 날일자를 갔을 때 흙이 건너붙일 때 백이 찌른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가 항상 끊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 이쪽과 이쪽을 엮어가기엔 좀 거리가 멉니다. 네. 또 이쪽 부근은 단수를 치면 흙이 나가면서 이두점 쪽이 단수이기 때문에
백이 뭔가를 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김지석 구단이 좀 더 간명하게 두고 있는데요. 조금 더 형세를 편하게 보고 있을까요? 저 수를 보니까 제가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제가 생각보다 좀 더 흑집이 중앙에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김지석 구단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형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그런 안도도 동시에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자, 붙여서 최대한 넓혀갑니다. 허재 구단이 이제 이쪽을 붙여서 백이 젖히면 이쪽을 꽉 잇고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아, 수순인가요? 흑이 여기를 잇는 순간, 여기 젖히든 늘어가든 잇는 순간 여기 끊으면 흑은 항상 이쪽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술 더 뜨면 이쪽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끊어서 흑이 반대쪽에서 잡는 것은 여기를 끊고 나서 돌파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단수를 치게끔 교환을 시키고요. 나중에 이쪽 부분 활용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끊는 교환이 없다면 여기를 백이 한 칸 띄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를 느는 것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미리 이 교환을 시켰기 때문에 네. 흑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집으로 약간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칸 뛰는 게 아니라 끊는 수도 끊는 수도 노릴 수 있고요.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마늘 모으는 것도 노리고요. 지금 이쪽 부근에서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 수를 김석 구단이 두었는데 뭔가 이런 걸 좀 노리고 있었네요. 백의 민 장점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중앙만 놓고 봤을 때는 민수보다는 역시 이런 마늘모나 그냥 날일자가 좀 더 경계선을 깎아 들어가는 수인데 김지석 구단이 여기 하나 끊는 수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끊는 수는 제가 처음에 생각지 못했는데 나중에 꽤 통렬한 그런 끝내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약간 확실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지금 그쪽을 끊었을 때 흙이 이렇게 나가주면 편합니다. 이것은 다섯 점을 잡거나 다섯 점을 살리기 위해선 반대쪽에 세 점을 흙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끊을 때 가만히 따내면요. 여기를 둘 때 이런 식으로 끼어오면 백의 입장에서도 단수 치고 이렇게 끼어오면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 그 귀찮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여기 끊어간 게 득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근에서는 오히려 흑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득인지가 확실치 않아집니다. 네. 뭔가 그쪽을 노리면 이런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밀고 받을 때 여기를 끊고 따내면 이런 데를 젖히는 게 하나 교환하나요? 하나 교환을 하고 이런 데 젖히면 이게 통렬하네요. 네. 밀고 들어가면 중앙이 다 깨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잇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나가서 흑돌을 감쌀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교환이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잡는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 젖히는 수를 보니까 흑이 여기를 커버해도 먼저 하나 단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이 꽤 많이 깨 들어갔습니다. 상당한 이득을 봤는데요. 김지석 구단 끝내기 할 때도 수익기는 정말 정교합니다.
중앙 쪽은 확실히 좀더 흙집이 낮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보다 한참 불어나지만 저희가 살펴봤던 그쪽의 수익기, 흙 다섯 점을 포획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건 점점 김지석 구단 쪽이 좀 확실히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나타내는 저것보다는 좀더 백쪽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인간의 관점으로는요. 아까는 큰 자리 중앙과 그리고 상변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끊는 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중앙은 이제 어느 정도 두어졌고 상변과 이 끊는 약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끊는 쪽이 커 보입니다. 여기를 흙이 이렇게 한칸 띄어서 받는 것과 여기를 끊어서 그쪽을 잡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흙집이 두 집이 차이가 나고요. 셋, 넷, 14집. 14집도 강합니다. 한 15집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지금같이 대부분이 결정난 장면에서 15집이라면 단상 최대입니다. 역시 끊는 선택을 했고요. 앞서 가만히 따내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지만 중앙 쪽의 뒷맛이 고약해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김지덕 구단이 그전부터 노려왔던 그쪽 부분에 대한 공략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도 싹싹하게 이흙 다섯 점을 버립니다.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상변은 흙이 차지를 하겠네요. 예상되는 그림은 여길 나가고 단수치고 이쪽을 둘때 이쪽 부분 선택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다섯 점을 잡았을 때또 하나의 장점은 앞서 흙이 여기를 한칸 띄면 다음에 한칸 띄는 게 사실상 선수성이었는데 지금 여기 다섯 점을 잡았기 때문에 백이 굳이 여기를 이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네요. 그만큼 상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밀어 갔는데요. 그냥 백한점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나요? 약간 이런 건 있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당장은 이쪽 부분이 반상 최대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이 교환이 되어 있을 때 흙이 이렇게 잡는 것과 흙이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어돕는 교환이 득이라는 판단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를 꼬부렸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형태는 좀더 수월하게 여기를 붙여서 나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다면 여기를 붙였을 때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여기 꼬부리는 수를 사실상 선수 끝내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개가해본 바로는
저 인공지능 그래프보다는 확실히 백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덤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형세입니다. 그렇게 반칙승부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그림은 여기가 다음에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제 중앙 쪽 선택이 낫나 하는 생각이 이제 여기를 끊어서 흐름을 만들었고 대략적인 경계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 정도라면 흑이 불만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선수로 처리하고 다음에 백이 선수 끝내기를 하는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흑이 덤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 정도의 형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도 한 칸이 정수인가요? 이건 약간 제 계산이 달라지네요. 하지만 뭐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 칸이 없다면 혹시 가치는 상변 쪽 끝내기 하는 가치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상변을 흑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백은 막을까요? 막을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이 반격을 가할 것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찌르고 잡으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전체를 우직근 끊는 게 있어서요. 전체 대마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애초에 그냥 먼저 여기를 끊었을 때는 그나마 나가면 이렇게 잡는 자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흑돌이 하나 여기 있기 때문에 아까만큼 강렬하진 않고요. 백이 여기 늘면 여기 뒷맛이 아주 나빠서 여기 두고 싶습니다. 네, 역시 그쪽 선택을 했고요. 지금 흑이 이제 와서 여기 끊는 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나가고 나서 위쪽에 한 점은 쉽게 포기를 하고 다음에 중앙 쪽 뒷맛을 노려가면 흑이 아주 곤란해 보입니다.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도 보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리고 여기 끊어지는 단점 정도는 사실 여기 두 점과 맞보기에도 쉽게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전체 흑돌이 아주 곤란합니다. 이대로 흐름을 가져가면 김지석 구단이 기나긴 슬럼프를 딛고 최근에 LG배에서도 8강까지 진격하고 중국 갑조리그에서 중국 최강자 커제 구단을 꺾고 이러면 다시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갑조리그에서 또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레벨이 다른 선수고요. 네. 커제 구단도 그래서 지금 일단 좀 비틀어 갔죠. 이렇게 두고 밀어가서 백이 여기 받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쪽을 끊어서 세 점을 살릴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건 단번에 역전입니다. 따내는 것과 이쪽 돌파가 맞보기가 되어서 좌측에 104점이 흑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은 있더라도 잊고 나서 그 다음 수는 바로 못 막네요. 네, 이쪽으로 지켜야 돼요. 뭐 이렇게 지키는 것도 지금 저 치는 게 남아 있어서 끊는 것과 세점 잡는 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쪽 한 점을 잇는 것 자체가 두텁기 때문에 이제 뭐 선택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여기를 이렇게 지켜두면 다시 이쪽 부분에 그 단수치고 밀어간 뒷맛이 부활을 하고요. 흙이 이 부분을 지키는데에도 약간 맛이 나쁩니다. 이렇게 한칸 띄어서 지키면 백도 부담스러운 패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패감이 많아도 지금 여길 걸어가서 이렇게 끊으면 이제 결정타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형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쌍방 최선으로 지킨다면 흙은 이렇게 후퇴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밀고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이 편이 좀 낫겠네요. 네. 이렇게 지키면 이제 그냥 서로 큰 자리 가면 뭐, 다 네, 뒀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는 없네요. 커제 구단이 덤을 빼기가 조금 어려운 김치석 구단의 승세입니다. 아직 끝내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김치석 구단이 잘 이끌어가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거의 완승에 가까운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집중의 끈을 놓지 않아서 또한 번의 김지석 구단의 명국을 기대해 봅니다. 일단 기틀은 거의 마련이 됐어요. 네. 이 정도 두었다면 사실 끝내기 수순이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정도면 내가 도도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네. 네, 밀어서 정리를 합니다. 커제 구단은 여기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교환 없이 그냥 이렇게 지킨다면 백이 여기 끼어 있는 게 선수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림인데요. 만약 이게 선수면 정말 바둑 여기서 던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백이 득점을 올리는 것이고요. 손을 뺐을 때 과연 중앙에 수가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뒷맛이 정말 고약해서 수가 날것 같은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또 한눈에 보려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네요. 아, 네.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 이쪽을 건너붙여서 꽤 뒷맛 나쁜 형태이긴 한데요. 또 이쪽도 찌르면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와 엮어갔을 때 당장 확실하게 수가 나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큰 끝내기 가고 뭐 이런 데 붙여서 깔끔하게 잇고 정리하면 그 네.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선수 끝내기 들어갔고요. 흙이 막는 형태이고 이 형태는 백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집으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쪽을 이어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이고 여기 패를 이으면 여기를 찝어서 이 다음에 여기 한 집 내는 것과 이쪽에 한 집 내는 게 맞보기입니다. 네. 선수를 뽑기 위해서 한발 물러서나요? 근데 그것은 이 부분에서 너무 손해 아닌가요? 거제 구단 승부수 나왔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거제 구단이 승부수를 던졌고요. 지금 네. 흑돌이 여기 따내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백이 착점을 안 하면 흑이 이쪽으로 막았을 때는 앞서 살펴봤듯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이쪽을 찝어서 여기를 둘때 이렇게 젖혀서 이 패를 통해 잡으러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거제 구단의 승부수의 김지석 구단은 여기를 따내는 것으로 일단 응수를 했고요. 흑이 다른 곳에 조금만 늦추면 백은 빨리 여기를 찌르고 찔러서 이 교환만 되어 있다면 다시 백은 흑이 따내더라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여기 찝었을 때 여기가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하고요. 아 근데 또 찌르는 과정에서 약간 자충이 생겨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를 선수를 통해서 살긴 살지만 나중에 뒤쪽에 10집짜리가 떨어지는 게 남게 되네요. 아 그럼 지금은 거제 구단의 이 버팀이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껄끄럽습니다. 결국 저 합연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승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단순한 끝내기패에 지나지 않지만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백이 여기 끼어있는 끝내기가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밀접한 연관이 지어지는데요. 이 패를 흑이 끝까지 백을 굴복시킬 수 없다면 중앙에 단번에 수가 나서 이 끼어있는 끝내기가 선수가 됩니다. 네. 여기를 건너붙이고 끊고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그냥 쉽게 이렇게 네. 나가면 당장 수가 나기 때문에 거제 구단도 아마 이제 이 패를 끝까지 굴복을 시켜서 여기를 따낼 때 백이 공배 같은 곳을 있게끔 만들 생각일 것 같고요. 저 패의 공방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장면이 남게 되었네요. 거제 구단도 이렇게 무난하게 끝내기로 진행이 되면은 패배가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에 버텨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거제 구단의 승부수입니다. 네. 뭔가 지금 추측으로는 확실히 김지석 구단 쪽은 초읽기일 것 같고 거제 구단이 약간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거제 구단이 뭔가 상대가 실수할 만한 곳을 잘 건드려가는데 그런 걸 일단 잘 받아내야겠고요. 이런 막는 자리도 혹시 좀 거제 구단의 특징을 보여주는 수 같네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도 백이 이제 어떻게 받느냐를 보는 겁니다. 백이 뭐 이렇게 받을지, 이쪽을 받을지, 막아서 받을지. 그런 것은 나중에 여기를 단수치는 끝내기를 했을 때이 뒤쪽에 맛이 좀 상관이 지어집니다. 백이 이렇게 받으면 여기 단수치는 끝내기 때는 가장 유리하지만 자체적으로 패감이 많이 나오고요. 백이 이쪽을 막으면 자체 패감은 상당히 적지만 나중에 끝내기에서 여기 단수칠 때가 조금 껄끄러운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은 네. 그래도 역이 패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단 저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안전하게 받아두었습니다. 허지구단도 하변패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게 너무나도 지금 뻔히 보이는 장면인데, 만약 김지석 구단이 패감이 부족해졌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수인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를 따서 처리를 했을 때 백이 뒤로 단수치는 게 정수일지, 아니면 그냥 공백 같은 자리를 두는 게 정수일지,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끊어서 좀 효율적인 응수 방법을 찾는 게 정수일지. 일단은 시간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김지석 구단은 저 패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떻게 받는지가 정수인지 세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아, 네. 끝까지 양보할 리가 없어요. 네. 보기보다는 중요한 패이고 커제 구단이 마지막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자리니까요. 최대한 버티겠죠. 그냥 김석 구단도 여유가 있다면 피곤하게 패안 하고 그냥 뒤로 단수 쳐서 정리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약간 손해가 됐다는 게 걸립니다. 애초에 이 패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여기를 찌를 때 커제 구단이 막지 않고 여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네. 막았다면 다른 큰 자리를 향했을 텐데요.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패를 하다가 이렇게 단수 치는 결과라면 흑이 여기서 손해본 그것보다는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을 가는 게 분명 커제 구단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직계산이 없으면 네.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커제 구단 패가 지금 실전에 선택을 했네요. 선수인가요? 흙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저수의 의미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백이 여기를 받지 않았을 때 김지석 구단이 신경 쓰였던 것은 흙이 이렇게 잡으러 오는 수였습니다. 이 패는 흙이 끝까지 버티면서 저렇게까지 잡으러 오면 백은 좀 곤란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어도 되는 형태였고요. 이렇게 두고 잡으러 왔을 때 여기를 두면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이런 형태에서 이제 백돌이 없다면 백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조금 득 보는 정도로는 어차피 흙의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지금 여기 끊는 것을 봐서 이제는 살아 있습니다. 그냥 안에서 이런 데를 두면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를 두면서 사는 게좀더 이제 바깥쪽 흙돌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고요. 놀랍게도 지금 인터넷상에 해설하고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이 추천했던 받는 방법이 저기 끊는 수였네요. 손을 돌려버리네요. 부분적인 뒷맛도 좀 고약한 자리이긴 한데 뭐 허재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데를 다 받아주고 있다가는 패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질 않았습니다.
또 여기를 끊어서 받는 게 아주 미묘하게 좀 이득이 되는 게 있는데요. 커제 구단이 여기를 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를 이렇게 밀었을 때 백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패를 이용해서 뭔가 득볼, 중앙에서 득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따내는 게 선수가 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이쪽 부분에 패감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백 쪽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끊어서 두는 게 일단 손해가 될 리는 없고 네. 득이 될 여지는 많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이 먼저 위쪽으로 밀어가는 것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흑이 미는 수도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이으면 그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가 선수가 되는 순간 그때는 여기 밀면 그냥 받으면 돼요. 흑이 여기를 밀면 그냥 이렇게 막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커제 구단이 여기를 밀려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세 점을 잡는 것과 이쪽 단수를 맛보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고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면 뭐 다른 곳의 뒷맛과 상관없이 김지석 구단 쪽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그냥 쉽게 정리를 해도 이건 백이 이길 것 같아요. 아마 커제 구단도 지금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 그 백의 처리에 선택을 맡기는 네. 그것이 마지막 옥수의 작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지럽게 만들어야겠죠. 흑 입장에서는요. 네. 뭔가 지금 두어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김지석 구단이 우세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막 패를 이용해서 득을 보려 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는 정말 확실하지 않다면 그런 것을 잘 걸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커제 구단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됐을 때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여긴 이렇게 되고 나가고 여기 두고 원하는 모든 게 다 됐을 때 대신에 이제 여기 따내는 정도는 백의 권리가 됩니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 일단 여기까지도 백이 따내는 걸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정말 백이 끝내기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이 상태로 놓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백이 승리라면 백은 어떻게 해도 이 바둑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가장 쉽게 응수를 했기 때문에 자,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양보했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도 김석구 단 이것보다는 좀더 잘해야 합니다. 방금 전 특히 뭐 이런 데도 다 받아줬다가 마지막 여기 끝내기를 흑이한다고 보고 계산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역전입니다. 여기가 8집짜리 끝내기인데요. 네. 이 정도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 쪽의 뒷맛을 약간은 그래도 노려야 된다는 뜻인데요. 아, 지금 상변도 아예 안 받았습니다. 허재 구단. 상변을 받으면 우측에 8집짜리 끝내기가 더 크다고 보고 상변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 백이 먼저 찔러 갑니다. 그러면 흑이 밀어가는 수는 이제 결행해도 안 되는 거고요. 바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곳에 큰 끝내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끼워 이으면 여기 패도 이제 거의 100의 승리로 끝이 나고 뒷맛이 나쁘니까요, 중앙이요. 그럼 딱 아까 센 것보다 여기만 달라지는데요. 그게 한 집, 두 집, 세 집. 5집. 그래도 역시 이 그림은 네, 아까랑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덤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허재 구단이 덤을 내기 어려운 형세처럼 보여집니다. 김석 구단이 자 이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김석 구단과 허재 구단의 대결 끝내기 수순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